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선요가를 통해 충분히 숨 쉬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이 어떠했든 또 어떤 하루가 남아있든 잠시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그럼 우리 또 함께 해볼까요? 자리에 한번 바르게 앉아볼게요. 늘 준비하는 자세지만 마치 오늘 아주 처음 하는 것처럼 몸을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엉덩이 위에 몸을 일으켜 앉아보면서 혹시 오늘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면 벽에 기대어 앉으셔도 돼요. 대신 몸의 뒷면이 완전히 바르게 일으켜지도록 해서 앉으셔도 좋고 너무 힘들면 눕거나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이제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앉은 상태로 숨 편안하게 쉬면서 눈을 한번 감아봅니다. 그렇게 눈을 감고 앉은 상태에서 우리 오늘 명상하는 시간 동안 집중할 대상을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어도 좋고 사람이어도 좋고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선택해도 좋고 아 이런 좀 고요한 시간에 가져와서 집중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것에 아주 상세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직 떠올리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그 대상을 떠올리시는 동안 제가 잠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사물을 바라볼 때 보통 판단이라는 것의 범주 안에서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이라는 것이 사실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무관심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종류의 범주로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죠.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걸 상기해 보면 이런 판단이라는 것도 참 무의미한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취하는 태도를 자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인이 정한 그 대상으로 주의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본인의 감정이 일어나는 그대로 두면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억누르거나 내가 이렇게 느껴야 맞는데 하고 생각이 드는 그런 방식으로 억지로 조절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이 대상에 대해서 늘 이렇게 느껴오고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런 느낌과 감정에 다다르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 할까? 지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나의 몸에는 지금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주의 깊게, 솔직하게 바라봅니다. 조용히 숨 쉬면서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아무도 보고 듣지 않으니까요. 더할 수 없이 아주 솔직하고 섬세하게 나 자신을 바라봐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한번 숨을 이어가 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떤 외부적인 것들, 주변의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말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인정하면서 바라보세요. 그렇게 계속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그렇게 나의 태도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느끼는 것이 어떤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단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것일 뿐임을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굳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평정심. 그것은 판단하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길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마찬가지로 좋고 싫음, 심지어 무관심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습. 그렇게 열린 마음을 점차점차 가지면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찾아오는 어떤 기복이나 어려움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돼주고 또 도움이 되어줄 거예요. 하루, 한 달, 1년을 살폈을 때 정말 이 명상의 시간은 아주 짧죠. 그래서 다시 바쁜 일상이나 또 예기치 못한 상태,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힘듦, 그런 것들 속에서 휘두르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 안의 정신적인 균형과 안정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제 숨은 편안하게 쉬면서
조금 상체가 무너져 있다면 바르게 일으켜도 보고, 그대로 머리의 무게를 바닥으로 조금 편안하게 떨구어 주면서 먼 바닥의 시선이 가 닿으면 조심히 눈도 뜨고 아주 천천히 빛이 다 내 눈 속으로 몸 속으로 들어오기를 조금 기다려주세요.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지면 다시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정면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앉아 봅니다. 오늘은 전신을 가볍게 움직이는 힐링 요가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바라보면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깊게 그렇게 숨 쉬면서 동작을 해주세요. 오래 앉아 계셔서 조금 불편해지지 않으셨나요? 손을 짚어도 좋고 그대로 배의 힘만 사용하셔도 돼요. 천천히 발목을 들어 올려서 앞뒷발을 한번 바꿔줍니다. 그 상태로 또 엉덩이도 가볍게 움직여보고 조금 몸을 크게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저와 같이 무릎을 손으로 살짝 감싸줄게요. 너무 꽉 쥐지 말고 가볍게만 잡으세요. 숨을 깊게 마실 때 가슴을 크게 열어내면서 상체를 골반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울여줍니다. 내쉬는 숨에 몸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거기에서 마시면서 등을 크게 채워주고 내쉴 때 배꼽 끌어당기면서 뒤로 훅 물러나서 무릎 아래를 좀 더 감싸면서 등을 넓혀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무릎 살짝 눌러서 가슴을 시원하게 열면서 앞쪽으로 앞쪽으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몸을 왼쪽으로 조금 옮겨요. 거기에서 마시면서 등 날개죽지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내쉴 때 다시 손을 살짝 아래로 보내서 무릎 잡으면서 배꼽 쑥 끌어당겨서 날개죽지를 넓혀줍니다. 천천히 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짚으면서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오실 거고요. 지금은 끊어서 움직였지만 그냥 이제부터는 좀 자유롭게 회전하듯이 갈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작죠. 우리가 조금 전에는 완전히 가슴을 밀어내고 옆으로 갔다가 등을 크게 만들어서 뒤로 갔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을 다 사용하면서 원하는 대로 오른쪽으로도 몇 번, 왼쪽으로도 몇 번 하세요. 지금은 저를 보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보다 보면 제가 가는 대로만 움직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냥 먼 바닥을 살짝 바라보고 준비한 상태에서 가봅니다. 제가 얘기도 안 할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할게요. 숨도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아주 크게 눈 감으셔도 돼요. 내 지금 팔의 모양이 어떤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주 좀 흐느적거리듯이 크게 움직여주세요. 이게 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허리의 모든 방향을 다 쓴다고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앞으로도 가고 옆, 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훑어서 간다 생각하시면 평상시보다 굉장히 크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더 하셔도 돼요. 몇 번 더 하셔도 되고 저는 조금 먼저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허리가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이제 양손은 엉덩이 뒤쪽으로 짚으면서 팔에 기대는데 팔을 쭉 펴면 팔 전체에 기대실 수 있어요. 무너지면 손목에 기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바닥을 완전히 밀어서 지면을 조금 단단하게 눌러서 거기에 완전히 기대세요. 한 발 한 발 발바닥을 바닥에 놓고 무릎을 세워서 잠깐 기다려주고
두 무릎을 좌우로 한번 가볍게 움직여 볼까요? 가볍게의 기준은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셔도 돼요. 난 좀 골반까지 같이 왔다 갔다 할 거야. 같이 움직이셔도 돼요. 자, 이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면 다 같이 무릎을 오른쪽으로 툭 쓰러뜨려 볼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오른 무릎이 바닥과 가깝고 왼 무릎은 이렇게 들려 있어요.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골반이 좀 많이 뻐근하게 느껴지신다. 여기에서 갈 거고요. 괜찮으시면 오른발 살짝 빼서 왼무릎 바깥쪽에 툭 얹어볼게요. 왼 엉덩이 바깥쪽에 자극이 조금 더 가해지는 걸 충분히 느끼면서 여유가 더 있다면 지금 떠있는 이 오른무릎도 바닥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내려주세요. 이제 다리와 골반은 그대로 두고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가슴을 한 번 더 시원하게 들어 올렸다가 여유가 있다면 내쉬는 숨에 천천히 왼 어깨 넘어 멀리 뒤쪽을 바라봅니다. 지금 만약에 손목에 무리가 되신다면 미련 없이 자세를 다시 돌려서 손을 조금 편안한 곳에 짚으셔서 하시면 돼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 몸이 뭘 원하는지를 살펴주세요. 거기에서 각자의 호흡 두 번 더 깊게 이어갈 때 여유가 있으면 고개보다는 먼저 왼 어깨를 뒤쪽으로 살짝 회전시키다 보니까 머리도 같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다리가 계속 들리지는 않도록 묵직하게 바닥에 내려두면서 한 번 더 깊게 숨 쉬어주고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다시 중앙을 향해서 돌아오면 이제 왼 발바닥으로 다시 바닥을 짚어서 무릎을 들어 올릴 건데 발에만 신경 써서 만약에 들어 올리시면 골반이 정말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어야 하냐면 이 바닥에 닿아 있는 왼 허벅지 안쪽 있죠. 바닥에 닿아 있는 왼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배꼽을 연결해서 그 힘으로 다리를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 마십니다. 내쉬면서 왼 허벅지 안쪽의 힘,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 이렇게 4자 다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은 그대로 계세요. 저만 자세를 바꿀게요. 그렇게 4자 다리가 만들어졌으면 천천히 한 손 한 손 바닥을 짚어서 팔꿈치를 두고 등을 대고 천장을 보고 누우실 거예요. 천천히 누우셨어요? 그러면 지금 왼발과 엉덩이가 되게 멀 텐데요. 배힘을 써서 살짝 왼 다리를 들어서 다시 뒤꿈치가 엉덩이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오른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오른손바닥이 닿는 분도 있을 거고요. 손가락 끝을 뻗어야 이 무릎 안쪽에 팔이 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오른손으로 오른 무릎 안쪽을 밀어냅니다. 이때 이 밀어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왼 다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세요. 그냥 밀어내면서 다리가 바깥으로 돌거나 안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왼 발바닥으로 바닥을 아주 지그시 눌러짚어서 왼쪽 엉덩이에 살짝 힘이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배꼽 끌어당겨서 허리 뒤쪽으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필요하면 손가락 끝으로 밀어도 돼요.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지그시 밀어낼 때 왼발바닥 한 번 더 눌러요. 목에 힘 풀어요. 천천히 오른 다리를 슥 놓아주면 이제 양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배 힘으로 왼무릎을 가슴 쪽으로 접어 당깁니다. 중앙으로 이렇게 가져오지 말고 왼무릎은 그냥 왼가슴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세요. 바깥으로 손을 감싸주어도 좋고 여유가 있으시면 다리 안에 생긴 공간 안으로 오른손 집어넣고 양손 깍지 껴서 무릎을 감쌉니다. 숨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지그시 당기면서 아까 손으로 오른무릎 밀었잖아요. 그 느낌처럼 오른무릎을 스스로 앞쪽으로 밀어보세요. 마시면서 살짝 힘을 놓아줬다가 다시 내쉴 때 왼무릎 당겨오는 만큼 오른무릎을 밀어줘요.
한 번 더 합니다. 마시면서 살짝 힘 풀고 내쉴 때 당겨오면서 무릎을 밀어줍니다. 좋아요. 천천히 양손 풀어서 왼발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다리도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줬다가 천천히 몸을 편안한 쪽으로 돌려서 올라오세요. 다시 바르게 자리에 앉아봅니다. 무릎은 세우고 계셔도 되고 양반다리로 하셔도 돼요. 잠시 한숨 골랐으면 다시 다 같이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바닥에 둘게요. 이제 다리를 반대쪽으로 넘길 거예요. 넘겨서 한번 머물러서 살펴보세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힘들다면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돼요. 조금 더 움직여 볼 수 있으면 다리를 얹을게요.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몸을 살짝 뒤로 기대주세요. 거기에 한번 기다려도 괜찮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천천히 고개만 살짝 돌려서 오른 어깨 너무 멀리 보세요. 많이 안 가셔도 돼요. 거기에서 호흡하면서 오른 엉덩이 바깥쪽의 느낌을 조금 살펴주세요. 거기에 머물러 계셔도 좋고요. 여유가 좀 있으면 이제는 고개 말고 숨을 깊게 마시면서 가슴 열었다가 내쉴 때 오른 어깨를 조금 더 뒤로 회전하면서 머리도 따라갈 거예요. 숨 쉬고 충분히 숨 쉬어줍니다. 좋습니다. 아주 천천히 고개, 어깨 먼저 중앙으로 돌아오면 마찬가지예요. 오른발 바닥으로 다시 바닥을 짚을 건데 발을 움직인다 생각하지 말고 숨 마시고 내쉴 때 오른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배꼽을 쭉 끌어당겨서 천천히 무릎을 세우면 다시 사자 다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거기에서 손 짚고 팔꿈치 바닥으로 두면서 등을 대고 한번 누워보세요. 반대쪽에서 알려드렸으니까 바로 움직여봐요. 오른 뒤꿈치 조금 오른 엉덩이 가까이 가져오고 왼손을 무릎 안쪽에다 두고 숨 마시고 내쉴 때 밀어봅니다. 오른발 바닥 꾹 눌러서 오른 무릎 틀어지지 않도록 마시면서 살짝 힘을 풀었다가 다시 내쉴 때 지그시 밀어보세요. 오른발 꽉 눌러서 오른 엉덩이에도 살짝 힘이 들어가도록 숨 한 번 더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더 밀어주고 배꼽 쑥 당겨줘요. 이제 그대로 힘을 툭 풀어준 상태에서 손 짚고 숨 마시고 내쉴 때 배꼽 쑥 당기면서 오른 무릎 접어서 오른 가슴 쪽으로 가져와서 손 그냥 바깥으로 뻗으셔도 돼요. 여유 있으면 다리 사이 공간에 집어넣어서 잡고 숨을 깊게 마셨다가 내쉴 때 오른 무릎을 끌어당기기 전에 이미 왼 무릎을 앞쪽으로 살짝 밀어내는 힘을 사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그러면 오른 무릎이 많이 못 와요. 괜찮아요. 왼쪽 고관절, 엉덩이 바깥쪽에 느껴지는 느낌에 더 집중하면서 두 번 더 마시고 길게 내쉴 때 당겨오고 밀어내고 목의 힘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 툭 편하게 내려놓고 한 번만 더 마시면서 살짝 풀어냈다가 내쉴 때 오른 무릎 당겨올까요? 왼 무릎 조금 더 밀어볼까요? 배꼽도 당기고 엉덩이도 살짝 낮추면서 이제 천천히 손을 풀어주면서 양손 바닥 짚고 오른 발바닥이 먼저 바닥에 닿으면 잠깐 기다려줬다가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천천히 또
왼다리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잠깐 기다려주고 필요하다면 좌우로 가볍게 왔다 갔다 움직여도 준 다음 편안한 쪽으로 천천히 돌아 누울게요. 바닥을 짚고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올라와서 한번 앉아보세요. 손으로 바닥 짚고 엉덩이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대로 손 짚어서 한 다리 한 다리 앞쪽으로 쭉 뻗어봅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고관절을 좀 접어서 일으켜 세우는 느낌으로 앉아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앞쪽 전체를 늘려서 발등까지 길게 필요하면 손 짚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뒤쪽에서부터 다리 뒤쪽 뒤꿈치까지 밀어서 발가락 끌어당기고 상체 세우고 좋습니다. 이제 힘을 푹 풀어서 뒤로 편안하게 기대면서 발도 한번 좌우로 왔다 갔다 퉁퉁퉁퉁 움직여 주셨으면 편안하게 한 발 한 발 다시 가지고 와서 바른 자세로 앉아봅니다. 비록 화면을 사이에 두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마주 앉아 호흡을 나눠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라는 건 무척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 있어도 서로 깊게 연결되었다고 믿습니다. 선요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